중국인이 있었는데 기침을 했다. 이제 괜찮은 건가? 같은 건물에, 빌라 건물에 중국인이 거주를 하신다고. 그 부분으로도 불안해서 걱정을. 중국 갔다 와서 자기 기침 있고 뭐 한다라고 다 말씀하셔서 인적 사항까지 다 확인했는데 뻥이야 하고 전화 끊으시고. 이제 많이 올라가죠. 그냥 비리비리한 친구들은 공용이 약하니까는 이제 보호가 될 것 같습니다. 소용들이 현장에 빠르게 있습니다. 한 가지 넘어가서 되는 거고 모든 경향 똑같잖아요. 뭐 감정 예방하거나 책임하지 않으면 특정 바이러스에 걸리냐 마느냐는 내가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 항체를 가지냐 안 가지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전 국민이 감염된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든 누구든 그 접촉하게 되면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거지 그런. 중국 전체 사망자의 97%는 후베이성에서 발생했고 후베이성 안만 보더라도 10명 중에 8명이 우한에서 숨졌습니다. 택시는 손님이 내리고 난 뒤에 3분간 환기를 반드시 거쳐야만 다음 손님을 태울 수 있습니다. 또 승객의 실명과 연락처도 받아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.